깊은 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진양호에서 이상한 기척이 포착됐다. 날렵한 유선형의 몸매와 긴 꼬리로 물장구를 치는 놈은 수달이다.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돼 있는 수달은 원래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동물이다. 그런데 이 진양호에서 발견되는 수달은 한두 마리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250여 마리가 남아있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수달. 수달이 지금 경호강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지리산에서 발원한 물길이 산천군을 지날 즈음 물길은 한층 넓어지고 깊어져 강을 이룬다. 바로 경호강이다.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호수라는 뜻을 가진 경호강은 예로부터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깨끗한 강으로 알려져 있다. 경호강의 물길이 굽이굽이 80리를 흘러 마지막으로 닿는 곳이 바로 진양호다. 진양호는 지리산에서 발원한 여러 물줄기를 모두 받아들여 큰 호수를 이룬다. 진양호가 있는 곳은 경남 진주시 도심 바로 옆. 총 3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진양호는 서부 경남 도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때문에 진양호 주변 사방 31km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람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진양호 일대에서 최근 들어 수달의 출몰 흔적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수달의 흔적이 확인되는 곳은 진양호 호숫가 절벽으로 보트가 아니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들이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수달 발자국이거든. 그래.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수달이 지나가면서 발이 찍힌 저 수달 발자국입니다, 저게. 수달의 흔적은 진양호 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호숫가 절벽 곳곳에 널리 분포해 있다. 절벽 바위 틈에 형성돼 있는 이런 조그마한 굴들은 수중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수달이 이용하기에 더 없는 장소다. 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반한 땅에 이렇게 흙을 막 파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수달이 배설물을 넣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그 영역 표시, 수달의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갔다가 자기 영역에 다른 그 수달들이 침입을 하지 말았고 야생 동물들의 그 영역 표시하는 그 한 부분입니다. 경남 수달 보호 협회는 1년째 진양호에서 수달을 관찰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수달이 이 진양호 일대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제 이곳에서 저희들이 한 30마리 정도
서식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달에 그 배설물은 이 호반 전체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있고 주 서식지에 가면 이제 굉장히 그 이제 배설물은 많고 그 이제 주 서식지 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는 중간 중간에 이제 자기네들 그 영역 표시한다고 해놓은 거 그런 정도 표시가 있습니다. 직접 수달 탐사를 나서 보기로 했다. 호수에 보트를 띄운 것은 밤 9시경. 야행성인 수달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속에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잠시 후 바위 틈에서 몸을 내민 놈은 수달이다. 수달은 바위 틈에서 뭔가를 잡고 있는 중이다. 한 차례 치열한 싸움 끝에 사냥에 성공한 수달은 작은 물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다. 식성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수달은 30cm 크기의 물고기도 10분이면 거뜬히 먹어치운다. 바로 그때 또 한 마리의 수달이 나타났다. 먼저 물고기를 잡은 놈은 아랑곳 않고 먹는 일에 열중하는데 뒤에 나타난 놈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눠달라고 보챈다. 탐사를 계속하던 제작진에게 언덕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보란이다. 또 다른 언덕에서는 멧돼지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출입이 일체 금지되어 있는 덕분에 진양호 일대는 야생동물들의 천국이다. 탐사를 계속하던 중 절벽 쪽에서 날렵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몸에 불규칙한 점박이 무늬가 선명한 살기다. 살은 전국에 분포했지만 1950년대 후반 쥐약을 사용하면서 2차적 피해를 입어 멸종위기를 맞았다. 현재 살은 전국의 큰 야산에 소수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에 주로 잠을 자고 밤에 활동을 하는 살은 몸집이 고양이보다는 다소 크지만 행동은 고양이와 많이 닮아있다. 근처 언덕에선 몸집이 작은 새끼 삭도 발견됐다. 새끼 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암수 한 쌍은 이곳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바로 그때 휘파람 소리 같은 수달의 울음소리와 함께 두 마리의 수달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동 통로를 따라 빠르게 달려가던 두 놈은 휴식을 취한다. 보통 수달은 물속에서 2시간 이상 머물지 못한다.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 물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거나 놀고 나면 반드시 뭍으로 나와 몸을 말린다. 대숲에서 발견된 수달은 몸을 흙에 뒹굴면서 놀고 있다. 이런 행동은 보통 물속에서 나와 털을 말리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하루 확인한 수달만 해도 모두 7마리였다. 야생동물 전문가인 이수일 박사는 진양호에서 경호강으로 이르는 일대에서 10년째 수달의 분비물을 통해 수달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예. 수달은 소화기관의 길이가 짧아 소화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배설물만 봐도 먹이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흔적들은 붕어에서 많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소형 어류들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잉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수달의 배설물에 새의 깃털이 고스란히 나왔다. 보통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새들이 많이 날아와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잡아먹는 확률은 적지만은 요 주변에서 죽어 있거나 하게 되면 수달도 뭐 그걸 피하지 않고 그냥 먹어주니까 지금 이처럼 그 깃털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한 10년 정도 지켜보면 보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도 채 안 되니까 아주 그 희귀하게 그 잡아먹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년간 진양호에서 수달의 배설물 출현 빈도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양호에도 원래 이곳을 근거지로 하는 수달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진양호의 수달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진양호의 풍부한 먹이다. 어업이 금지되어 있는 진양호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하루에 1kg 정도를 먹는 수달에게 진양호의 이 풍부한 어류는 더없이 매력적인 서식 조건이다. 거기는 그 담수 지역에서는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유속이 느린 지역에 서식하는 종류가 그 대부분이 잉어과 잉어나 그 붕어, 납주리 이런 그 종들이 대부분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활동이 느리니까 수달이 쉽게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런 지역을 그런 종들이 선호하니까 많은 개체들이 이런 그 담수지에 있기 때문에 수달이 일시적으로 이런 담수지에 먹이 채식하기가 충분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모인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진양호의 풍부한 어류는 비단 수달뿐 아니라 새들에게도 더없이 매력적이다. 은어들이 한창 물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4월. 은어들을 지켜보고 섰던 왜가리가 짧은 순간 사냥에 나선다. 한 번에 은어 두 마리를 낚는 데 성공했다.
새들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진양호의 상류. 새는 산란을 위해 상류로 올라가는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모인다. 물고기들이 상류로 이동하는 봄철이 되면 수달들도 먹이가 되는 물고기들을 따라 상류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경호원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로 새끼를 넣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상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중간 기점이 이제 여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상류 쪽에서 그러니까 경호원 쪽에서 이제 뭐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수수곤충들이 아무래도 왕성하게 이렇게 떠밀려 내려오거든요.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경호강 쪽으로 식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양호의 최상류 지역이 경호강하고 연결되는 쪽은 그 수달이 항상 여기서나 사는 건 아니니까 상류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중간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져 있는 경호강은 수달의 주요 이동 통로가 된다. 야행성인 수달은 주로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을 이용해 하루 평균 7 내지 10km 정도를 거뜬히 이동한다. 겨울에 조용했던 경호강도 봄이 되면 활기를 되찾는다. 진양호에서 힘겹게 물길을 거슬러 온 은어는 경호강에 봄을 날리는 전령사다. 이 지역 특산종인 수수 미꾸리를 비롯해 동사리, 꺽지까지 경호강에 기대 사는 물고기들은 다양하다. 유난히 눈에 띄는 색깔을 지닌 황쏘가리는 쏘가리의 변종이다. 자연산 황쏘가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지만 이놈은 인공부화를 해 방류한 것이다. 낙동강 수계의 극히 일부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꼬치 동자개가 살 만큼 경호강 상류의 물은 깨끗하다. 경호강 한켠 나무숲에 앉아있는 천연기념물 황조렁이. 먹이라도 찾은 듯 갑자기 공중부양을 한 황조렁이는 한참을 날다가 급강하를 한다. 절벽 위 황조렁이가 찾은 둥지 안에는 얼마 전 산란한 알이 보인다. 암컷 황조렁이는 알을 굴려가며 고르게 체온을 나눠주고 포란을 한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경호강에 한 차례 쏟아진 4월 어느 날. 문득 강가에서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며 분주하게 오가는 흰목 물대새를 발견했다. 제작진이 발견한 흰목 물대새는 갑자기 날개가 부러진 신용을 하며 도망을 간다. 마치 제작진을 유인하려는 듯 날개짓을 더 빠르게 움직인다.
흰목 물대새가 이런 의사 행동을 보인 이유는 잠시 뒤 밝혀졌다. 흰목 물대새가 처음 발견됐던 강변 자갈밭에 부화한 새끼들이 있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어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제작진을 둥지로부터 멀리 유인한 것이다. 제작진이 멀어지자 어미새는 다시 새끼들을 불러모아 품에 품고 비를 피하게 했다. 실록의 빛깔이 날로 푸르러지고 경호강 상류가 생명의 움직임들로 분주해지는 바로 이 무렵이 진양호에 머물던 수달이 상류로 올라오는 시기다. 보통 그 진양호에서 서식하던 그런 그 수달들이 그 강호를 거슬러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보통 그 물이 적은 시기에 보통 거슬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폭이 넓고 물이 적더라도 강폭이 충분히 넓으면 그 수달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달은 강 중간중간 보금자리를 만들고 먹이 활동을 하면서 강의 상류까지 올라오게 된다. 계절별로 수달의 보금자리를 조사한 결과 겨울철 동안 수달의 보금자리는 주로 진양호 일대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여름이 오면 보금자리는 상류 쪽 여기저기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호강 유역은 그 수달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 통로로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보통 그 겨울철에는 그 먹이가 상류 지역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류 지역을 따라가지고 진양호 쪽으로 수달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봄철이 되면 보통 그 상류 지역에는 그 물고기들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 이 경호강 수계를 따라가지고 상류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경호 강가에 서 있는 참나무에서 천연 기념물인 암컷 원앙 한 마리를 발견했다. 원앙이 숨어 들어간 둥지 안에는 얼마 전 산란한 알들이 가득하다. 원앙은 보통 한 번에 10개 남짓한 알을 낳는데 많은 경우에는 20개 정도의 알을 낳기도 한다. 어미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알을 품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원앙이 알을 품는 한편에서 두꺼비가 짝짓기에 한창이다. 번식기가 된 수컷이 짝짓기를 하는 다른 한 쌍을 쫓아가지만 암컷은 계속 도망을 간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암컷을 차지했다. 수컷 두꺼비들의 암컷 쟁탈전이 벌어진다. 뒤늦게 온 수컷이 먼저 온 수컷을 밀어내고 새로이 암컷을 차지했다.
한 달 후 참나무 위에 있는 원앙의 둥지를 찾았다. 둥지 안에는 갓 부화한 새끼들이 가득하다. 새끼들은 둥지를 벗어나려는 서툰 날개짓이 한창이다. 갑자기 새끼 원앙 한 마리가 나무 아래로 뛰어내린다. 곧바로 다른 새끼들도 첫 날개짓에 성공했다. 원앙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어미는 처음 만난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분주한 새끼들을 모아 어딘가로 향한다. 원앙은 다른 새들과 달리 새끼들이 부화한 첫날 둥지를 버리고 새 둥지로 이사를 한다. 경호강 수계의 최상류 지역은 지리산의 계곡들이다. 물길을 거슬러 이동해온 수달 중 일부는 이곳 지리산 계곡까지 다 여름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산천어가 서식할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지리산 계곡은 수달에게 좋은 서식처다. 네, 수달이 이런 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는 이제 보통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먹이를 쉽게 이제 취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런 바위가 많은 곳 같은데 이리 올라와가지고 그래 먹이를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데는 둥지는 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채식 활동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설물에 지금 보니까 그 물고기보다는 오히려 저 설치류라든지 쥐 같은 이런 포유동물이 출현 빈도가 높고요. 그 물고기는 아주 조그맣게 지금 나타났는데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저 쥐를 잡아먹었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아마 이게 저 상류 쪽에 지금 시기는 물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설치류를 많이 섭취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봐요. 그 바깥은 뭐 거의 쥐 이런 것들이 배설한 지 일주일 정도 돼 보이는 수달의 배설물에는 쥐털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개울을 자세히 관찰하자 도룡뇽이 눈에 띈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지만 수달의 식성은 잡식성이다. 도룡뇽과 같은 양서류를 비롯해 갑각류까지 다양한 수달의 먹이를 이 계곡에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곱 수의 물에서만 서식하는 가재는 수달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다.
경호강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그 지역 환경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지리산 수기에 서식하는 수달은 거의 대부분 다 일곱소에서 서식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그 깨끗한 물에 살고 있는 그 가재라든지 도롱뇽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먹고 그 수변 구역에서 조금 멀어져 나올 경우에는 이제 뭐 뱀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물고기 아니면 뭐 가재, 도롱뇽 이런 종류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달의 분비물 흔적을 따라 계곡을 내려오던 중 자그마한 소에서 움직이는 수소곤충이 눈에 띄었다. 날돌의 유충이다. 날돌의 유충은 물속의 조류나 부식기를 소비하는 1차 소비자로서 물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먹이가 돼 먹이 사슬의 근간을 이룬다. 날돌의 유충은 자신이 직접 지은 집에서 유충 기간을 보낸다. 날돌의 유충의 집은 제각기 모양과 재료가 다르다. 집 짓는 재료는 주로 모래나 돌, 나뭇잎 같은 것이다. 이 날돌의 유충은 아주 작은 돌을 정교하게 이어붙여 원통형 모양의 집을 지었다. 나뭇잎을 이용해 집을 짓는 날돌의 유충도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날카로운 다리를 이용해 나뭇잎을 자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접착성 강한 분비물을 이용해 나뭇잎을 이어 붙인다.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날돌의 유충이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의 물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봄철 경호강 최상류는 어디서나 나비가 흔하다. 겨우내 애벌레로 지낸 나비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분주히 꽃을 찾아 움직인다. 짝짓기를 한 암컷 모시나비의 배에는 수컷이 보호대를 만들어 놓았다. 다른 수컷으로부터 자신의 암컷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만 포기해야만 한다. 나무 줄기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이놈은 왕오색나비의 애벌레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번데기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나비가 된다. 왕오색나비 애벌레는 번데기 기간 동안 적들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몸 색깔과 비슷한 나뭇잎 뒤에 몸을 숨긴다. 왕새줄나비의 번데기 색깔이 거무스레하게 변하면 조만간 나비가 태어난다. 암컷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서 번데기가 됐던 수컷 왕새줄나비는 먼저 나비가 돼 암컷이 태어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암컷이 태어나자마자 교미를 시도한다.
가장 강하고 힘센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는 것이다. 방금 번데기에서 우화한 암컷은 교미 과정을 거치면서 날개를 말리고 성충으로서의 삶을 준비한다. 수달은 이동을 하더라도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10m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다. 수달의 배설물에는 강한 냄새가 배어 있다. 이 냄새를 통해 수달이 다녀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상당히 냄새가 강하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녀간 지 한 3일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수달의 배설물은 수달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배설물의 분석을 통해 수달의 성별이나 건강 상태, 심지어 발정 정도까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경호강 일대 수달 배설물의 발견 빈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오늘의 그 출현 빈도를 보면 그 과거 10년 전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과거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5배 이상 그 분해 출현 빈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지금 더욱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그 지금 이 시기 한 5월, 6월 이 시기가 되면 빈도 수가 1년 중에 가장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그 출현 빈도 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95년과 비교해보면 10배 이상, 2001년과 비교하면 3년 새에 무려 7배 정도가 줄었다. 경호강 일대 수달의 출현 빈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호강의 상류를 벗어나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경호강 곳곳에서 제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선 흙먼지를 휘날리며 포크레인이 작업 중이고 강바닥에서 퍼올려진 자연석들이 한켠에 쌓여 있다. 경호강의 제방공사는 태풍 매미의 피해 이후 수해 복구 사업과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천 양쪽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은 자연적인 형태의 하천 모습을 바꿔놓았다. 강 바닥도 자연산 돌들을 모두 파내 평탄하게 만들었다. 강의 모습이 달라지자 강의 생태도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에는 고기도 너무 많고 참 물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강바닥을 너무 이리 싹 끌고 올리다 보니까 고기도 지금 살지도 못하고 이거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라. 이 주민들이 보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방공사가 끝난 하천의 수질 상태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자연 정화 능력을 상실한 하천에선 돌들마다 녹조류가 과다 번식하고 있다. 수서곤충들도 깔따구를 비롯해 오염된 지역에서 사는 종들이 관찰됐다. 하천을 아주 평탄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원래 물속에 살던 그 규조와 같은 그런 생물과 하루살이 같은 이런 많은 생물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됐고 또 그런 생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물고기도 다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생태계가 완전히 그 파괴되게 됐는데
이렇게 그 먹이 사슬이 파괴됨으로 해서 하천에 흘러내려오는 유기물질이 다 그 제거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녹조류가 많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깔따구까지 생겨나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호강 본류의 아래쪽에서도 수소 곤충류를 채집해 보았다. 경호강 상류에서 보이던 맑은 물에 서식하는 날돌의 유충은 눈에 띄지 않고 오염된 하천에서 사는 수소 곤충들만 관찰됐다. 줄날대레 같은 거 이제 바뀌었잖아. 어디 같은 경우는 큰 종들이나 크기 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깔따구하고 줄날대레하고 이제 종이 바뀌어버리니까. 관찰된 수소곤충의 종도 10여 종 남짓으로 종 다양성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일단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화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단 서식처가 변화가 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서 흙탕물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짓을 때 집을 짓기가 좀 어렵게 되고 또 건강한 하천에 비해서 보시면은 우점종이 깔따구라든가 줄날도래 같은 경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셨던 그 이제 뭐 강날도래류가 뱀잠자리류보다는 여기는 이제 줄날도래류나 깔따구류로 바뀌니까 이제 오염이 좀 되어가는 그런 하천으로 볼 수가 있죠. 하천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수소곤충의 변화는 곧바로 강에 기대 사는 어류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결국 경호강의 상위 포식자인 수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 하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직관 공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관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나 자연석을 가지고 그 옹벽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옹벽에 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어류가 못 사니까 어류를 먹이로 하는 수달로 결국은 이 지역을 갖다가 벗어나야 되는 거. 강 양편으로 대숲이 울창했던 이 지역은 원래 양쪽 모두가 수달의 은신처로 이용되던 곳이다. 뭐 이 지역이 지금 좁은 면적이지만 이 지역이 그 대나무 밭이었고 밑에 여기 언덕에서 그 수달이 그 은신처를 이용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방공사로 강 한켠의 대숲이 완전히 훼손됐다. 이걸 보시다시피 대나무를 이리 자른 자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훼손을 해놔지고 실제 여기가 그 수달이 이 번식 장소로 그 이용하던 이 지금 자리인데 이 흙을 덮음으로 해서 지금 이 침하된 지역이 조금만 이리 형태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 파손된 거네요. 예, 다 파손됐죠 지금. 대나무 숲은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다. 그러나 이제는 사라졌다. 경호강의 모습은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쪽에 지금 이제 파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앞에 포크로 있는 저 부분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다 파헤쳐져 있는 그런 상태고 원래 이게 자연 상태적으로 남아 있을 때는 이 지역에 수달이 많이 왕래를 했었는데 지금 이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몇 년 전 경호강의 모습은 여기저기 수달이 놓일 만한 자연석들이 놓여 있고 물길은 완만했다. 그러나 지금은 강바닥을 고르기 위해 들어올려진 돌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다. 강바닥을 고른 덕분에 물살은 빨라졌다. 이 빠른 물살은 수달에게는 오히려 위험하다. 그 유속이 빠른 이런 유속을 지금 현재 여기 그 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런 유속들을 지금 많이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쪽에서는 사실은 수달이 거슬러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여기 그 공사하면서 이 깨어져 있는 이런 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는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다시는 이런 쪽으로는 이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경호강의 수달 출현 빈도가 급속히 줄어든 반면 바로 옆에 있는 덕천강에는 오히려 수달의 출현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진양호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덕천강은 아직까지 자연 하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중보가 있어 수심이 낮은 이 일대에선 수달의 배설물이 흔하게 목격된다. 그 바위 틈 사이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출구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갖고 발견이 된 네스트는 여기로 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끼를 놓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통로는 저쪽으로도 저렇게 지금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수달은 두세 개 정도의 그 출구를 만들어 놓는데 보통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수달의 보금자리인 자연석 바로 옆에 수달의 배설물이 있었다. 최근 이 지역에선 수달 배설물이 60% 이상 증가했다.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상당히 빈도수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그 큰 넓은 보호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요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만 하더라도 그 제가 저번 주 지난주에 와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땐 이미 배설물을 다 수거를 해 왔는데 또 여기 배설물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달들이 대체 통로인 덕천강을 통해 상류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 통로를 잃은 더 많은 수달들은 지금 마지막 피난처 진양호에 갇혀있다. 진양호에서 발견되는 수달 중에는 길이가 1m가 넘는 큰 놈도 있다. 보통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놈들은 수컷들이다. 짝짓기를 통해 가족을 이루게 되면 수컷은 가족을 이끌고 생활을 한다. 새끼를 낳게 되면 1년 정도는 암수가 새끼를 공동 부양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수컷 새끼는 가족 무리에서 밖으로 방출을 하고 암컷은 그대로 무리에서 생활을 한다. 진양호에서도 이렇게 무리 지어 다니는 수달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많은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자기들이 번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게 충분치 않다면 그게 보금자리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 서로의 그 경쟁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가지고 뭐 일부 개체는 뭐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집단 생활을 했을 때 그 질병 전염병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돼가지고 그 집단이 옆에 집단에까지 전염돼가지고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은 항 지루에나 볼류에 언제든지 분산
유치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증식돼야 되지. 한 집단에 대거 모여가서 생활한다면서는 그건 상당히 그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진양호 일대에서는 수달들이 싸움하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한다. 수달들이 좋아하는 서식처인 대숲에서 수달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수달 한 마리가 뛰쳐나와 물로 뛰어들었다. 수달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진양호 일대에 많다. 장마나 홍수 때 집중적으로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은 진양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수달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진양호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기잡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곳곳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수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물들이다. 그물의 양쪽이 막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삼각망 그물은 수달들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불법으로 해서 삼각망. 삼각망은 이곳에 절대 쳐서는 안 됩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수달이 삼각망 안에 들어가면은 익사를 하게 되거든요. 호흡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삼각망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낮 동안 대나무 숲에 숨겨놓았던 그물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밤이면 버젓이 다시 쳐진다. 상류로부터 떠밀려온 온갖 쓰레기들은 계속 방치되면서 수달들은 아예 쓰레기 더미 위에서 놀고 있다. 온갖 건축 폐자재를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 병들과 심지어 농약병까지 뒹구는 쓰레기 더미들이 장차 수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달들의 마지막 피신처 진양호마저 더 이상 수달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잃은 진양호의 수달들. 진양호의 수달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는 안전한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지금 이곳 진양호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진양호의 수달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같은 종의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만 서식을 하면 근친 교배의 가능성이 높아져 유전자의 건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조만간 진양호 수달들에게 고향 지리산으로 가는 경호강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곳 경호강에서 수달의 이야기는 어쩌면 한낱 전설로만 남게 될 것이다.